하늘에서는 금방 비가 올 것 같은데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 쓰는 화이트 펄 차량 출고하는데 실내가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와우,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네이비 컬러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네요. 오, 디젤 차량인데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하늘은 구름 가득,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틈타서 이렇게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 영상 전에 아톤 데모카 2대 휴가 전, 즉 7월 30일 이전에 등록까지 해서 출고될 수 있는 튜닝까지 완료된 차량 2대 뭐 할인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고, 요즘에 디젤 차량 만나기 힘듭니다. 왜냐? 출기간이 너무 길어요. 가솔린은 그나마 좀 나오는데, 역시 본 차량도 오래간만에 디젤 차량인 것 같아요. 소리가 들어보니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상부에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정말 정말 날렵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GFRP 재질이고 안쪽에는 단열,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 단열 효과는 넘버원. 그리고 썬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커튼이 운전석 뒤쪽만 달려 있는데 아마 출고해서 썬팅 후에 나머지 커튼도 장착할 것 같고요.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제 스노우 화이트 펄 외관 쪽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죠. 하지만 실내 쪽 열어보는 순간 아,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실내 쪽 열어볼까요? 가시죠. 자, 실내 쪽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신피님 한번 비춰주시죠. 쫙. 자, 어떠신가요? 바로 이게 신형 카니발의 실내인가요, 과연? 물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새들 브라운 컬러는 여기만 보이죠? 네, 맞아요. 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새들 브라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 이렇게 풀 트림을 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놨으니까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덥지 않으니까 저 안 미안합니다, 신피디님. 에어컨 바람이, 아, 춥다, 추워, 에어컨 바람이. 네. 대신 비가 와요. 빨리 하겠습니다.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에 있고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풀 트림 한번 비춰주시죠. 정경만 실장이 요즘에 뭐 새벽까지 나와서 일찍 나와서 풀 트리밍 마무리 해주려고 해. 휴가 전에 전부 다 출고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새들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확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좋다, 정말 네이비 컬러와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손에 땀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센서는 다 살아있고 D컷이기 때문에 뭐 포르쉐 운전하나? 어쨌든 손에 쫙쫙 붙는데 저도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가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와, 화질 너무 좋다. 보조 모니터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풀 트리밍, 이야, 정말 정교해요. 풀 트리밍이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휴가 전에 출고를 위해서 도와주는 정경만 실장, 나봉, 어저께 술 많이 먹었지? 회식했지? 1열 쪽 봤고요. 다음은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도, 아, 1열 쪽도 같이 살짝 열어주죠.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붙여주시죠. 자, 이게 과연 카니발인가 싶을 정도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드 네이비 컬러,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가 되어 있네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분위기? 자, 그리고 커튼은 이상해. 운전석 뒤쪽만 손님이 달아달라고 했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내 쪽 들어가서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사이즈 스텝 밟고 요트 바닥은 신발을 벗어야 돼. 이렇게 신발을 벗고 요트 바닥 올라갔고, 제가 이렇게 2열에 착석을 했습니다. 또 설명합니다. 2열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차 구입하시기 전에 제가 대리로 앉아봅니다. 키는 173, 인물은 못 났고. 자, 커튼이 현재 안 돼. 커튼이 현재 안 돼 있죠. 자, 순정 커튼은 이렇게 망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망사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차단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망사형 대신에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를 많이 했는데, 본 차량 썬팅이 현재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밝게 나오죠. 네, 햇빛 쬐는 날은 죽습니다. 네, 물론 썬팅을 아무리 짙게 해도 커튼은 필수. 그리고 네이비 컬러 상부까지 싹 쌌네요. 아, 정말 한땀 한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9인승의 2열 시트는 시그니처 옵션은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3열로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 매일매일 비슷해.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자, 3열 쪽에 173인치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오! 3열도 목베개 되어 있네요. 제가 유튜브에 3열 목베개 쓰면 편하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역시 유튜브 보고 3열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 베리고. 자, 이렇게 독립시트가 등판이 뒤로 우와 끝까지 뉘어지죠. 이렇게 180까지 뉘어집니다. 자, 펠리세이드 뭐 GV80 되면 안 되죠. 마이바도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는 둘둘둘 독립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더 좀 개운하다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이렇게 9인승 순정시트 유지했습니다. 본 차량은 후속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소에 둘둘둘 6명이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3열에 목쿠션 있으면 좋습니다. 역시 3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네이비 칼라로 했네요. 네, 3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망사형 커튼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차단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자, 2열 쪽에서 설명 하나 또 덧붙일 거, 뭐 매일 순서가 비슷하니까 저는 매일 유튜브 하는 저는 좀 얼마 질리겠어요. 하지만 역시나 차를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많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잘 보고 오시기 때문에 계약 시에도 아주 아주 편리하다는 거. 왜냐, 사용자 용도는 다 틀리죠. 튜닝 내역도 다 틀려죠, 심표님.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GV 본 차량은 338번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난 338번 마음에 들어 하면은 그 내용 뭐 공개 댓글에도 튜닝 내역 100% 상세하게 아트원에서는 사실만 전하니까요. 비치니까 참조하시면은 아마도 계약 시에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거 설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례 듭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리고 상부 쪽 비춰보면 늘 자랑하지만 펠리세이드 송풍구,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여름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에 아톤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현재는 무슨 컬러예요? 이게 여러 가지 컬러로 변형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아트원의 큰 자랑거리 하나 있죠. 심피디님 늘 설명하지만 시동 꺼볼까요? 지금 한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요걸 틀어놨습니다. 본 버튼을 틀어놓으면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가 들어오는데 시동 꺼보겠습니다. 밑져야 본전 디젤 시끄러우니까. 자, 시동을 껐죠. 껐는데 그대로 모니터는 살아있죠. 무슨 얘기냐, 실행도 해보겠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원하는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소리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소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 이렇게 나오죠. 볼륨 조절하면 됩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얼마 전 지금 모니터를 시청하고 들을 수가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장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없는 기능이죠. 맞죠, 신비대님? 자, 이 정도로면은 뭐, 지금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뭐 드라마 한 편, 축구 한 편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자, 1열, 2열, 3열 쪽 이렇게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그 뭔가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아, 네, 후속 쪽에서 마무리합니다. 신피님, 앞쪽에서 한번 쭉 한번 카메라 쑥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도요, 역시 모니터 쪽.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에는 이렇게 트렁크 3D 매트가 있고, 속에는 그대로 싱킹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죠. 자, 싱킹 시트를 끄집어내면, 물론 끄집어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7명, 8명 어쩌다 단거리 갈 때 탈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후석에 선팅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커튼 장착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풀 트리밍을 했는데 썬팅만 하고 커튼을 안 한다? 아마 상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심피님 하겠죠? 네, 커튼 챙겨주죠 우리가. 네, 챙겨드렸어요. 네, 썬팅을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에 가서 좋은 필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커튼을 장착하는. 자, 아톤에서는 얼마든지 고객님의 취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자, 요즘에 차량 디젤 차량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출고가 늦고 있습니다. 즉 생산 계획이 거의 없죠. 하지만 아톤에서는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혹 빨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솔린 차량은 선주문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해서 계약 주시면은 2개월 뭐 늦어도 3개월 아마 요즘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얼마 안 남았죠. 저희 아톤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좋아? 8월 5일부터 또 열심히 근무하고 또 광복절 연휴도 4일 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쉴 때는 쉬어야죠. 할 때는 하고.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진짜 아트원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간혹 뭐 AS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AS도 아트원 전국지사, 물론 계약도 전국지사에서 많이 합니다만 전국지사 어려운 것은 아트원 본점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 주시면은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 비가 이슬비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휴가철 계획 잘 세우시고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바로 앞에 올린 동영상에 보면은 디젤 차량 2대 대목화 한번 할인도 해준다니까요. 한 번쯤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